네, 이번에는 IS 조명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IS 조명은 일단 기본적으로 IS 파일이 필요해요. 이제 IS 라이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조명의 어떤 값을 담은 IS 파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IS 파일은 저희 카페에 가시면 IS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제 요 VLA 스케치업 관련된 게시판에 오래전에 올려놨네요. 2015년이니까 IS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열어주시면 됩니다. 압축 푸시고 열어주시면 돼요. 네. 뭐 인터넷에 찾으면 많습니다. 저도 이거 인터넷에 찾아서 올린 거라서. 네, 한번 찾아보시고요. 구글이나 이런 데 IS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IS 파일이 나올 거예요. 이제 거기서 저도 하나 찾은 거니까, 거기서 검색하셔서 써도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IS 파일이 이제 압축, 풀어서, 해놓으셨으면, 네, IS 라이트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S 라이트는 여기 이제 라이트 부분에서 네 번째 IS 라이트 이걸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창이 열려요. 그러면서 이제 IS 파일을 찾아달라고 창이 하나 열리죠. 여기서 이제 원하는 IS 파일을 고르시면 돼요. 네, 저는 여기서 일단 1번 열기 눌러볼게요. 그리고서 네, 지금 아이콘 모양이 바뀌었죠? 여기다가 제가 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 들어갔죠? 그 다음에 렌더를 할 건데, 렌더 하기 전에 IS 파일을 자 여기서 한번 더 클릭할게요. 여기를. 그 다음에 이번에는 4번. 대략 조명의 모양은 요걸 따라가고 있는 거니까 4번? 네, 4번은 이제 밑에가 밝죠, 그렇죠? 여기 4번. 그리고 뭘로 할까요? 25번 정도? 25번? 4번, 25번. 네, 한번 해볼게요. 자, 4번 열고 다시 여기다가 클릭. 그 다음에 IS 조명 또 한번 클릭하고 25번 열기 자, 클릭 그리고 화살표 눌러서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조명이 모양은 똑같은데 그죠? 모양은 똑같은데 각각의 조명이 이제 다 달라요. 자 뭐가 다르냐면 일단 렌더를 해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조명 값에 들어간 파일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IS 라이트가 일단 3개가 생겼는데, 아이고, 네. 지금 조명의 모양이 다 다르죠? 이렇게. 렌더하면 이렇게 빛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얘는 바닥보다는 주로 벽면에 이렇게 조명이 맺히죠? 얘는, 네. 벽면보다는 수직으로 내려가서 아래를 비추는 게더 강해요. 네, 얘는 어떻죠? 전체적으로 다 밝아지면서 벽도 강하게 빛을 비추고 일단 기본적으로 주로 이제 바닥을 많이 강하게 이렇게 비치긴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라이트의 인텐시티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라이트의 인텐시티는 지금 1700이라고 돼 있고 값이 네, 좀 다르지 않은데, 여기 보면 이제 요거 체크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그대로 렌더를 한번 해볼게요. 그쵸? 그대로. 자, 렌더하기 전에, 여기 보면 되돌리기 버튼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세팅들을 완전히 초기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돌리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고, 자,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서, 세팅들을 다,
리셋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조명이 안 나와요. 네,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나오긴 나오는데, 네, 조명을 썼다고 볼 수가 없죠. 이러면 자, 한번 다시 렌더 사이즈를 조금만 크게 할게요. 여기 배치 디폴트를 하고 자 이렇게 조명을 렌더를 해보면 네 거의 빛이 지금 네. 뭐 거의 빛의 느낌이 거의 안 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한테 주어진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조명의 값을 높여주는 방법, 조명의 값을 높여주는 방법,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예, 조명 부분에서 익스포저 밸류 수치를 낮추면서 예, 노출 값을 예, 좀 높여주는 방법. 그러니까 요걸 낮추면 이제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니까 네 그래서 한번 두 가지로 다 테스트를 해볼 건데 우선 익스포저 밸류를 익스포저 밸류를 낮추는 것하고 같이 좀 봐주는 게 요 익스포저 값이죠. 요거 네 요것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걸 높여주면은 네 밝게 보이긴 하지만 네 이 노이즈 같은 것들이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익스포저는 기본이 일단 0이었으니까 0으로 해두고 네, 요것도 체크도 요거랑 네, 커브도 다 해제한 상태로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익스포저 밸류 14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한 7까지 낮춰줘 볼게요. 7 이게 사실 14에서 7까지가 엄청 큰 차이에요. 14에서 7까지가 아주 큰 차이인데 그냥 7로 낮춰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볼게요. 네. 자 일단 조명이 나오는 건 확인이 되는데 네 조명이 나오는 건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밝아지는 탓에 이 조명의 어떤 느낌은 좀 그 상대적으로 부각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조명이 나온다는 건 확인했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더 강하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빛이 너무 강한 상태로 계속 있어 가지고 이 조명의 느낌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네, 이대로 렌더를 놔두면 렌더가 되긴 하겠지만 원하는 어떤 조명의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스탑을 하겠습니다. 자, 그 익스포저 밸류를 더 낮춘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4까지 낮춰볼게요. 네, 4까지 네, 이게 한 단계 그 숫자 하나 낮아지면서 거의 한 10배 가까이 이전 단계에서 그 값보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낮춰보면 네, 빛이 이제 그 조명빛이 좀 좋아지긴 했지만 역시 이것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너무 강하죠. 네, 여기서도 익스포저 체크해주면 이런 탄 부분은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타버렸던 부분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 번을 제가 낮춰줌으로써 좀 살려낼 수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콘트라스트 조절하면서 네, 좀 살려낼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것도 나쁘지는 않네요. 나쁘지는 않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다시 이거 익스포저 좀 꺼주고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는 14.24였나요? 24. 네, 원래대로 놔두고 자 렌더를 해보면 네시케 새까맣게 나오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명값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겠죠. 조명값을 자 조명의 IES값을 높여줘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거 먼저 생긴 순서로 보면 얘겠죠. 얘 자 IES값에 여기 Intensity 이 부분을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 1700이라고 돼 있는 거를 0을 두 개. 그래서 100배죠, 100배. 예, 100배를 조명 값을 주는 거예요. 원래 기본 값에 해서 100배. 자, 100배를 했더니, 네, 이제 조금 이제 그 외부의 빛보다 내부에서 빛이 밝아져서 나오는 조명의 느낌이 좀 보여져. 여기서 이제 익스포저를 체크를 해주고, 노출 값을 조금, 네,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네, 우리가 원해왔던 빛의 값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익스포저 값이 제가 이제 한3 이상 높아지는 게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3 이상. 그래서, 익스포저 값이 높아지는 거를 좀 부담스러우니까, IS 값을 좀더 높여보죠. 네, 지금 1700인데 여기다가 5로 할까요? 5. 네, 그래서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네. 그럼 이제 다른 조명들도 한번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체크하고, 0, 2개. 0, 2개. 그 다음에, 여기 앞에, 5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디테일한 빛의 그 크기는 렌더를 해가면서, 다시 해야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줄게요. 네,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네. 네. 좀 이런 분위기겠죠? 외부에서 빛이 안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네. 이렇게 지금, 네, 다른 부분에 빛이 좀덜 가는 이런 형태. 네, 그래서 IS 조명의 특징은, 이렇게 벽에, 또는 이런데, 바닥에, 그 조명 값에 따라서 좀 다른, 이런 그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이런 데서 이런 조명을 써주면 분위기가 좀더 사실적인 느낌을 주겠죠. 네. 그 다음에는 네, 뭐 비슷한 옵션들이에요. 네, 그림자를 줄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IS 파일을 내가 썼던 IS 파일을 바꾸고 싶다. 다른 걸로, 다른 IS 파일로 바꾸고 싶다면, 이제 이 부분을 눌러서 IS 파일을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IS 파일 좀 알아봤습니다.